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이상한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바피드 광대밴.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이 차를 본다면 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레나 후원 등급을 75 정도 올리시면 온라인에서도 소환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피드 스피드랑 모델이 같아요. 먼저 전면부로 볼게요. 본넷에 삐에로 얼굴, 그리고 앞쪽에 코가 달려있어요. 루돌프 사슴코. 바퀴 같은 경우는 로우라이드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경적이 3개 달렸는데, 경적 소리가 정말로 특이하죠. 풍선과 삐에로 왠지 모르게 살짝 무섭군요. 그리고 뒤쪽에는 화물칸이 있어요. 내부는 뭐 깔끔하네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이동수단 모듈기 때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이 차량의 문짝 타이어. 엔진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힘이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넓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삐에로 친구들 준비했고요. 자동차 트렁크에 한번 태워볼게요. 조석이도 한 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한다면 억지로 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뒤쪽으로 와서. 아예 반갑습니다. 아예 안 들어와지는데? 이번에는 앞좌석을 볼게요. 시트 두 개에다가 평범한 계기판. 그리고 이 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들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뭔 소리고?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킹받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차를 총으로 쏴볼게요. 비명을 지르는지 보겠습니다. 별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출발. 가자 가자. 스타트가 굉장히 느립니다.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얘가 처음에는 둔한 것 같았는데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빨라요. 90마일 돌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은행을 털어 가기 말이죠. 자, 갑시다. 퍼시픽 스탠다드 습격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오자마자 불꽃놀이 스타트. 아이언 반갑습니다. 동갑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금고로 들어가 볼게요. 봐서 우리 팀이 지금 두 명 죽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돈을 전부 다 가져갈게요. 아 맞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필요가 없어. 발사, 빨리 도망가자고. 다른 놈들은 다 죽었어, 경찰한테 말이지. 빨리 가 임마.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한데. 안돼 이런 제작. 이런 제작. 그래도 돈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 마이 갓, 벤이라서 그런지 많이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오른쪽 이쪽으로. 아우 살짝 미끄러지죠. 그렇다면 드리프트. 나이스 샷. 드리프트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바로 개조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 이동사는 개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문은 열리네요. 들어가 볼게요. 아 뭐야, 개조할 수 없다며. 어쨌거나 개조가 되면 좋은 거겠죠? 차량 수리. 뭐야 없어? 아 나 정말 그냥 수리만 돼요.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갑시다. 여기서 착지 잘하시고. 코싱 점프 내리막길. 정말 자세 잡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프로드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렇지. 이게 차체에 비해서 바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차가 쉽게 굴러갑니다. 나오세요, 위험해요, 나오세요. 지금 보시면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탱크를 이용해서 광대밴을 부셔볼게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일단은 앞쪽이 완전히 박살났군요. 내부는 안전하고요. 하지만 뒤쪽 같은 경우는 차체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대분들과 함께 카지노를 털어볼게요. 스타트 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나쁜 놈들이 있을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빨리 지원 요청, 발사 지원 요청. RPG 발사 준비하시고 빵이야. 됐어. 믿음직한 저의 동료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이본, 내가 널 구하러 왔어. 빨리 여길 떠나자. 에이본과 친구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